안녕하세요. 백희의 12장 한 구절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진행 순서를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 성경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영작을 먼저 해보시고 제가 해설을 한 다음에 연상법 이야기를 뒤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주어편과 수동 형태에 한번 이해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2장 한 구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고 거기까지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보면 보세요. 네. 사람이 먼저 나오겠죠? 사람, 누구, 좋아해, 훈계. 거기까지 긴 주어를 만드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그럼 누군지 궁금하니까 whoever, 좋아해, 좋아한데 만두 떡볶이가 아니라, 그렇죠? 훈계, 그렇죠? Whoever loves 무엇떡볶이까지 나오셨죠? 거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해, 그렇죠? 감자가 아니라 지식, knowledge까지 앞절을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면 누구 땅 터트려준 거야? 영어식으로 누구 궁금하니까 길동이라고 하면은 길동이가 김길동인지 박길동인지 옆집의 길동인지 되게 궁금하죠? 그 궁금이를 설명해주고 그 애는 좋아한다 이렇게. 그죠? 나왔죠? 그러면 우리 아궁 아주 궁금한 이야기 영어식하고 이야기를 상 얘기를 해볼게요. 고고고! 엄마들이 이제 고등학교 뭐 동창 모임, 개 모임 그런 거 가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시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한국말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보세요. 우리 친구 길자 아들이 길동이가 오늘 S 들어가가지고요. 뭐 취직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꽃등심들 2인분씩 팍팍 쏩니다. 많이들 드세요. 그러면 길자 아들, 길자 친구인지 다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진짜 이름이 먼저 나온다기보단 한국어에서는 나이가 이제 뭐 만나면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 나이가 중요하니까 영어에서는 좀 이름이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름을 먼저 탕 터트려주죠. 물론 이제 한국말도 그렇듯이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라라야, 쏠쏠이야, 미미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식 사고에서는 먼저 궁금이를 탕 터트려줍니다. 그래서 길동이, 길식이, 누구, 왕, 킹 누구냐면 걔가 누구냐면 이 세상에 길동이가 많으니까 옆집의 길동인지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죠? 길자 아들. 아, 그러면은 여기 한국어에서는 길동이 모르니까 길자 아들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길동이 걔는 누구냐면 길자 아들이야. 걔가 유명하게 이렇게 잘 됐대, 이민 갔대, 취직했대, 뭐 했대 이런 거를 붙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숙제로 여러분이 곰세 마리를 찾는 거예요. 곰세 마리 없으면 그림을 그려서 빨간 곰, 파란 곰, 노란 거, 갈색 곰을 특징이 다른 세 곰을 딱 놔둬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엄마가 오늘 동화책 얘기해줄게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곰, 한 곰이면 이세 마리 중에서 어떤 곰인지 되게 궁금하죠? 한 곰이야. 그러면 얘가 엄마 어떤 곰이야?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무슨 곰 궁금해? 그러고 있었죠. 궁금하니까 빨간 곰. 얘구나. 그럼 딱 특징이 있어. 아, 얘가 이곰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하지. 얘가 어떤 거야? 예쁘대, 잔만전대, 건대, 뭐 어떻게 뭐 걸어, 뭐 누워 있어. 여러 가지 표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예쁘다 하다면 예쁜 상태라고 항상 머릿속으로 비동사를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같은 다가 두 동사가 아니라, 그죠? 잔만전다 어떤 비인지 두 동사인지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쉐도잉 스펠이랑 딕테이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린이 성경에서는 RV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는 더 쉽게 이제 회화체처럼 더 단어를 쉽게 해요. 이제 영어가 단어가 어려워지면 표현이 어려워지지만 단어를 쉽게 풀어놨어요. 여기서는 whoever 대신에 다른 것을 쓰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anyone who 어떤 사람이야 하고선 딱 하는데 who 그러면 괜히 막 문장이 길어지면 그런데 그냥 누구냐면 그래. 그 애를 설명하는 거야. 누군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누구냐면 걔가 누구냐면 설명하는 거야. 걔는 좋아해 똑같이 되죠. 근데 우선 discipline 어려운 그 단어 대신에 요 표현을 썼어요. 수동형이죠. 우리가 말하는 화살 방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교육이 되어지는 상태죠.
엄마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형이랑 싸우면 안 돼. 뭐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to be trained 나오셨나요? 그렇죠. 어떻게 바꿨었는지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럼 얘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to train하고 to be trained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to be trained는 be까지 뚝 잘라서 비동사는 동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트렌드를 수동형이라기보다는 형용사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용사로. 그죠? 형용사인데, 의형제야. 의형제. to train은 그, 가는 방향이죠. 내가 트레인을 하는 거지. 훈계를 하는 거고,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to be trained 해서 형용사인데, 수동형으로 의형제다. 꼭 기억하시는 거는, 형은 형인데, 같은 형씨인데, 같은 형이 이제 자라고 그러면 이사도 가고 결혼하면 연락 잘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형제는 되게 진한 관계죠. 형보다 더막 이렇게 진한 관계니까 오늘 회사에서 직장에서 막 과장님한테 깨졌어. 막 사표님 너 진짜 기억 못 하겠어. 막 이러면 끝나고 우리 KFC 가서 통닭 한 마리 시켜 먹고 뭐 콜라에다가 이렇게 위로해 주는 관계 있잖아요. 포도주스 주 말고 포도주스 한잔 마시면서 그런 관계에서 그 형의 말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서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진한 관계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똥 싸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지. 그래서 똥 싸고 궁금한 거 채워놓죠. 강냉이, 과자 같은 거막밥 먹기 전에 먹잖아요. 간식 먹는 것처럼. 비동사냐, 두동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She's nice. 그 여자가 막 길거리 가는데 너무 이쁘고 친절하고 이런 자체가 이쁘다. 너무 나이스하다. 그러면 그 여자 존재가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쓰레기를 줍거나 막 뭐를 했어. 뭐 선물을 줬어. 그러면 행동이, 두가, 행동이 아름다운 거죠. 다르죠? 그럼 I'm tired. 그러면 뭐예요? 나 피곤해. 학교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 항상 피곤하잖아. 학교나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 학교 때문에 피곤해. 옆에 뒤에다가 붙일 필요가 없죠. 그죠? 뭐, 그럼 환경이 피곤해서 내가 피곤해진 거예요. 그죠? 인생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다 하잖아요. 그죠? 사는 게. 인간이 지루한 존재가 아니야. 인간의 지루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루한 존재라 그러면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s tiring, 그러면 뭐야? 그 상황이 지루하다 그러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저희가 이제 제가 영어 암송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큐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름에 딱이 성경 말씀이 딱 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세 개를 지자 돌림으로 지었어요. 근데 지영이 말고 주님 이름 세 개를 좀 주세요. 제가 좀딱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딱세 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궁금한 이야기, 지랑이, 지슬이, 지혜입니다. 지랑이는 뭐야? 이름 그 자체로 자기 스스로 자랑이 많아서 남의 말을 안 듣죠. 그렇죠? 자기 자랑이 많은 애. 지슬이는 뭐야? 스스로 슬기롭게 해달라고 노력하는 애잖아요. 지혜는 이름 자체가 지혜죠.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지삼총사로 걔들이 키도 고만고만하고 친구야, 고등학교 친구야. 고등학교 때 보면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 운동장에서 막한 줄로 서 선생님들 막대기 갖고 막 서가지고 교장 선생님 말씀 들었었는데 그러면 교장 선생님 말씀이 어때요? 1년 내내 똑같잖아. 쪽지 가지고 항상 똑같은 말씀, 토씨 하나 빼먹지 말고 우리 학교는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슬이가 맨 위에 이렇게 앞에 쓰고 지랑이 쓰고 지 이렇게 섰어요. 근데 지랑이는 항상 말이 많은 애야. 항상 투덜투덜거리고 아유 지루해 언제 끝나? 그러니까 지슬이가 앞에서 맞아. 우유부단에는 듣기만 하죠. 그냥 끄덕끄덕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있으면 말 많은 애가 있고 듣기만 하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랑이는 그런 애가 지슬이는 듣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꼭 잡다가 매일 그러니까 지랑이가 오늘 조심스럽게 이제 지혜롭게 얘기한 거야. 지랑아. 잘 들으세요. 교장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야. 교장 선생님 지난번에 나 칭찬해 주셨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좋은 사람이죠. 모르지, 진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좋은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교장 선생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어를 잘 잡으세요. 말씀이 지루해서 지랑이가 지루해지 된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이름이 세개 들어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 학원 가고 막 미용 학원 가고 그러면 선생님이 뽑으세요. 자르세요. 그러면 머리도 뽑고 야채도 뽑고 자르잖아. 똑같이 자르는데 뭘 뽑으라는 거야. 그죠? 선생님의 존재가 지루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죠? 환경이 지루해서 내가 지루해진 그림이죠. 그죠? 의형제에서 기분이 좋아져서 말에서 진한 관계 될수 있지만 배신을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아,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지는 관계잖아요. 잘 기억하십니다. 의형제는. 교장 선생님 말씀. 그럼 숙제로 요거는 해보시는 거 각자. I was born. 그러면 뭐요? 저, was까지 끊어서 해보시고. 두 번째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말이죠. 어떤 사람은 짐승과 같으니라. 그죠? 다 만드셨나요? 비슷하게. But he, 누구냐면, he가 누군지 궁금하잖아.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니까 싫어한다라는 동사 이렇게 나오셨는데 hate correction 그렇죠. 고침받는 거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 말씀드린 거 싫어하면 그렇죠. 그 밑에 문장은 어떻게 돼요? Anyone이 누구냐면 그것도 똑같죠. 그렇죠. 수동 형태로 의형제로 correction 대신에 to be corrected 그렇죠. 그렇게 고칠 수 있죠. 잘 한번 봐. 여기 눈여겨보세요. 그럼 여기 뒤에 문장이 궁금해. 진짜 동사. 어떤 사람은 이다라는 동사인데, 두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죠. 여기서 짐승과 같은이라는 그 번역이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저 같으면 만약에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어리석은 상태니라.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래도 비동사죠. 상태니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다, 이즈 어때요? 그 상태니까 어리석음보다 좀더 평상시에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S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Stupid 나오셨죠. 그렇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리석은 그런 상태를 나오셨죠. 두 문장이. 그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지스리가 앞절이 되고 뒷절이 지랑이가 되겠죠. 그렇죠? 뒤에는 교장 선생님 말씀. 자, 한번 같이 12장 1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부터 anyone who loves 그죠? To be trained 대신에 discipline 썼다는 거 대신에 쓸수 있다는 거잘 보시고 좋아하는데 떡볶이가 아니라 knowledge까지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지랑이 얘기 안 들어도 투덜거려. 그죠? anyone who 걔는 누군데 궁금하잖아요. 이제 to be corrected는 correction 그런 고침 받는 엄마 혼나면은 그래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S로 시작하는 stupid까지 그런 상태다 어리석음이다까지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세 가지는 곰세 마리 어떤 곰인지 궁금해 그렇죠 얘구나 꼭 기억하시고 응용제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진한 관계 형은 형씨요 꼭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말씀 큐티 포인트 지슬이 지랑이 지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 말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스리가 되려면 삶의 지혜를 가져야겠죠. 지스리처럼. 오늘 지혜로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주변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